제가 철학하게 한 거죠. 우선 세계 고전 강좌 100회 기념에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10여 년에 걸쳐 백여 권의 고전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 인문학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번에 주어진 주제는 고전 인간을 묻다였습니다. 아, 근데 저는 여기 자리에 오기 전에 세계 고전 강좌 100회도 기념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고전 인간을 묻다라는 그 주제와 함께 역부팀인 어떤 매개가 없나 생각하다가 100회라는 것, 100번 무언가를 한다는 이 사실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무언가를 100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짧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100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100번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100번 무언가를 위해서 물음을 제기한다는 것, 그리고 100번 무언가를 위해 답을 구해보자는 것, 그렇게 100번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것, 그리고 100번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어본다는 것, 그렇게 100번 자기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100번이나 변화의 기회, 변화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맞춰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설명해드린 것처럼 고전은 100번 이상의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의 물음이 담겨있는 하나의 큰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전은 어느 한 사람의 사상과 물음으로 대변될 수 있는 고유명사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단종될 수도 없습니다. 고전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상가들과 그들의 물음으로 엮여져 있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전이 담고 있는 그 박봉과 삶을 사랑하고 매 순간 삶을 희망하는 우리의 박봉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